네, 이게 이제 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전남 이 호남에 오니까 다들 마음이 편해서 그러신지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최고위원들께서 지적할 문제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비정상이 정상인 사회로 정치도 가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최고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 국민의힘 당이 정말로 이 적반하장에 얼굴이 두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쌀값 때문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그래서 민주당이 쌀값 정상화를 위해서 시장 격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소위에서 처리하려 할 때도 반대했고 이번에는 전체 회의에서 의견을 하려고 했더니 안건조정회의 회부에서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쌀값 정상화 법령 법안 개정까지 극렬하게 반대해놓고 온 동네 현수막에 쌀값은 국민의힘 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 국민을 대체 뭘로 한 것일까요? 이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을 기만하고 또 국민을 이렇게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반민주적 행태 보이면 언젠가는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국민도 귀가 있고 국민도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또는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네. 네. 욕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말 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을 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가 있습니까? 진상을 규명하는 첫 번째 길은 내가 뭐라고 말했으니 이와 다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한 말이 맞겠지요. 나는 기억 못하겠는데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게 대체 상식에 부합하는 말인가 의문이 갑니다. 국민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거 당시에 고발당한 게 또 있습니다. 민영화 반대 페이스북에 몇 글자 썼다고 저를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한다고 하면 되지 않냐. 누가 당신들이 한다고 했습니까? 난 반대한다고요. 라고 했더니 고발했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으로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YTN 지분 팔면은 민영화 되는 거 아닙니까? 공항공사 지분 40% 팔면은 40%만큼의 민간 의사결정이 부과되는 거 아닌가요? 부분적 민영화 아닙니까? 또 카이도 지금 민영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도 생각하는 머리가 있고 판단하는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언젠가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 불균형, 그 다음에 지방소멸은 정말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전남에서 매우 정말 눈에 띄는 새로운 정책들이 실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서 거기서 생기는 이익을 주민들이 나누는
그래서 다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되돌아와서 늘어나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한번 가보겠지만 햇빛 연금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도 이뤄내고 또 미래 사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을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신안군 이따가 한번 우리 도지사님과 함께 가서 보고 우리 사회의 미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매우 훌륭한 정책이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을 에너지 수도로 만들어서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소멸을 막는 그리고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모범적인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지금 IRA 대응과 관련해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정말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웬만하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도저히 그냥 방치하면 외교 참사에 의해서 이어서 경제 참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정부의 한 가지 그리고 여당의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A를 포함해서 이 경제 위기, 특히 외교와 관련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응 기구를 함께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IRA 대응 특위도 좋고 또 금융 위기 특위도 좋습니다. 지금 통화 스와프 지금 말도 제대로 못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하기도 좀 망설여지는. 이 외환과 관련된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모른 척 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외환위기가 혹여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를 포함해서 미국의 우리 기업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 기구를 만들어서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위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권력은 다 국민으로부터 온 것인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살해하고 고문하고 사건을 조작해서 감옥을 보내고 이런 국가폭력범죄를 다시는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유골이 발견됐는데 5.18 행방불명자의 것으로 밝혀진 것 같습니다. 제주 4.3 뿐만 아니라 여순사건 그리고 광주 5.18 그리고 고문과 조작으로 간첩으로 만들어서 사형을 시키고 정치적 정적들을 사법살인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 국가폭력범죄,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히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반드시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상 배상 책임, 구상 책임도 시효를 배제해서 유산을 상속받은 자손들까지도 그 유산의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지금도 독일에서는 나치 전범자들, 지금 100세가 다 돼가는 사람들 추적하고 지금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범죄, 인권침해를 꿈꾸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진 예가 없습니다. 고문하고 책임진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고문에 의해서 죽고 오랜 기간 감옥 생활을 하고 정신병에 걸려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벌어졌지만 그 고문으로 혜택을 본 사람들은 여전히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역시. 그래서 수사와
기소에 관여하는, 직접 관여하거나 지휘하는 이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그만큼 공소시효 기간을 늘려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특히 기소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재임 기간 동안에, 재직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내에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이 5.18, 4.3 다시는 또 여순 사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늘 호남이어서 그런지 이 민주당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호남에 사랑하는 자식에게 참 엄한 부모의 입장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부모의 뜻에 잘 따라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혁신하고 더 노력해서 우리 어머니와 같은 또 부모님과 같은 우리 광주 전남부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당이 국민을 걱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